리틀 강호동의 등지역? 씨름의 한해서라면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어나더 레벨! 강한인과 그에 걸맞는 기술을 보유 중이라는 그는 부모님께 이 능력을 물려받았답니다. 저는 대강중학교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정선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 출신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모래판 유망주 정선호 군을 만나봅니다. 선호 군을 만나러 간 곳은 용인의 한 중학교. 그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합숙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요. 훈련의 강도 또한 남다르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씨름계 샛별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아이들 중 리틀 강호동은 과연 누구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선우 군이에요? 아니요. 선우는 저쪽에 있어요. 열심히 훈련 중인 이 친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같은데요. 저기 선우 군 맞죠? 안녕하세요. 제가 정선우입니다. 씨름 시작 1년 만에 모래판을 평정했다는 선우 군. 2019년 전국 어린이 씨름왕 대회에서는 1위를, 2021년에는 전국 대회에서 2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훈련을 하는 건가요? 오늘 훈련은 저희가 씨름 대회에 나가기 전에 씨름 동작도 연습하고 씨름 훈련도 하면서 대회에 나갈 걸 준비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올해 소년체전 등 큰 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선우 군. 먼저 운동장 20바퀴를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몸을 푸는 아이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 푸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상이 많이 오는 겨울 됩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시간보다 몸 푸는 시간이 좀 더 길다고 보시면 중학교에 올라가 정식으로 합숙 훈련을 하고 있다는 선우 군은 초등학생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운동 강도로 힘들 때도 많다는데요. 상체는 약간 밀려 올라가도 아랫배만 붙어있으면 안 들린다니까. 상체를 더 밀어야 돼. 힘든 훈련임에도 꿋꿋이 버텨내는 선우와 동료들. 어느덧 씨름에 입문한 지 5년 차인데요. 그에게 처음 씨름을 권유한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씨름을 하셨어가지고 저도 2학년 때 따라가서 같이 씨름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본격적으로 3학년 때부터 용인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시작한 것 같아요. 키 186cm에 몸무게 130kg, 신체 조건이 나날이 돋보이던 선우 군은 씨름 선수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생 때 삿발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이 있답니다. 저는 들배지기가 그나마 가장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선우의 주특기라는 들배지기. 그의 기술엔 하나같이 속수무책인데 이건 어떤 기술이에요? 딱 끌어와요. 그래서 잡아오면 되는데 들어서 차고 흔들고 딱 그래서 선우의 트레이드마크인 만큼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건 당연질사. 이 들배지기로 수상도 했습니다. 저희 진평 인삼배 전시름단 정사대회에서 저희 2등을 했습니다. 좋은 체격 조건을 타고난 선우지만 중학생이 되며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신체 조건이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전전전 단체에서 다 예선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대회에 예선 탈락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2등까지 올라가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들배지기만 구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선우는 감독님의 지도하에 기본기부터 다시 연마하고 있습니다. 하체 중심을 먼저 잡아놓고 가슴 살리고 붙이는 걸 해. 자꾸 상체부터 힘주고 하체가 중심이 안 잡혀있는데 그냥 들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밑에 중심을 엉덩이를 좀 더 살려놓고 그래야 가슴이 살아. 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는 선우 군인데요. 힘내라 힘! 하체 중심! 밑에 힘! 잡아! 앉으려고만 하니까 상체가 들리니까 들면 서야 되잖아.
밑에 중심이 원래 씨름은 좀 더 좋아야 되는데 선우가 밑에 중심이 단점이에요. 상체는 다른 애들보다 좋은 편인데 하체를 사용을 많이 못해가지고 하체를 사용하는 걸 연습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침 9시부터 계속되는 훈련. 와,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네요. 훈련장 안에선 씨름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훈련의 성과를 증명할 시간. 야무지게 삿발을 꼭 잡는 두 학생. 한치의 양보도 없어 보이는데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온 힘과 기술을 쏟아붓는 두 학생. 첫 번째 대결은? 동료의 승! 실력이 만만치 않네요. 이어지는 두 번째 판. 전에 실수를 만회하려 선욱은 바로 기술 들어가는데요. 그 결과 선우의 승리! 1대1입니다. 승패를 가를 마지막 대결. 정선우 군이 씨름으로 동료를 넘기고 있다. 주특기인 들배지기로 멋지게 마무리! 이 정도면 실력 증명됐지요? 기본적인 자세, 동작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올해 한 중반부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 클래스가 되지 않겠나. 훈련을 마치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선우군. 그의 정신적 지주가 있는 곳이라는데요. 그게 어디예요? 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에 가고 있어요. 도착한 곳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선우가 기쁘거나 힘들 때 늘 찾는 곳이랍니다. 엄마, 잘 왔습니다. 아들, 잘 왔어? 네. 고생했어. 왔어. 뽀뽀. 왜 안 해? 뽀뽀. 아니요. 너 카메라 없으면 하는데 뽀뽀 안 한다. 저희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선우 아빠입니다. 선우 엄마라고 해야지. 네, 선우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실험했어? 오해 또 싫어하는데요. 오해 또 싫어하는데? 뭐 싫으면 되지 뭐. 옷은 안 잡아? 네. 살 좀 쪘다 이 주말에. 많이 먹었나 보다. 응. 어? 체육관에서 고된 훈련을 마친 선우가 가게에 오자마자 하는 건 바로 부모님을 돕는 일인데요. 아유, 이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뿌듯해하셨군요. 가끔가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조금씩 도와드려서. 운동으로 힘을 다 뺐을 텐데 부모님을 돕는 기특한 아들.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부모님입니다. 나 오늘 운동 힘들었어? 네. 지금 제일 중요할 때야. 한해 농사는 동계훈련에 달려있거든. 네. 동계훈련을 열심히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적이 잘 나냐 안 나냐가 이제 많이 판가름이 돼. 네. 이제 가장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참고 잘 이겨내야 될 시기거든? 네. 힘들어도 잘 이겨내자. 네. 왕년에 프로 운동선수였던 부모님은 누구보다 선우를 이해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인지 선우도 아버지를 닮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버님 어떤 운동하셨던 거예요? 저도 씨름했습니다. 저도 씨름을 했고요. 프로 생활을 한 15년 했습니다. 아, 지금은 실업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때는 프로팀이 따로 있었죠. 네, 그래서 프로 선수 생활을 한 15년 가까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육상 투척을 했어요. 투포한. 네. 아버지 정민혁 씨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민속 씨름 선수로, 어머니 김효숙 씨는 투포한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었는데요. 그러면 체급을 우리 선우랑 같은 급이셨어요? 네, 백두급이었죠. 저희 아들은 이제 선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큰 체격을 갖고 있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작은 체격이었죠. 지금 이렇게 등치가 커 보이지만 제 친구들 세계에선 제가 제일 작았습니다. 친구들이 매일 남쟁이라고 약 올렸어요. 키도 작다고. 떡잎부터 다른 아들을 재빠르게 알아본 아버지 덕에 스포츠인이 된 선우.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더 닮은 것 같나요? 일단은 엄마 아빠가 준 체격에다가 자기가 열심히 해주니까 뭐 누가 어떤 걸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큼
이겨내냐가 중요한데 많이 잘 이겨내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이지만. 타고난 체격보다 노력을 더 강조하는 부모님. 선우는 그런 아버지가 롤모델입니다. 아버지의 주특기는 뭐였나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뒤집기라고, 그 저처럼 체형이 큰 사람 말고 체형이 작은 사람들이 밑으로 파고들어서 상대방을 뒤집는 기술이요. 천하장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 꿈을 이루고 싶다는 선우군. 감사한 일이 참 많답니다. 그냥 다 감사하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 잘 도와주시고 해주고 너무 고맙죠. 자리 앉아, 아빠 고기 드시고 있어. 그 마음을 아는 건지 야간 훈련을 앞둔 아들을 위해 불판 앞에 앉은 아버지. 정선우 군 아버지가 고기를 굽고 있다. 선우야, 마지막 오늘 열심히 잘해. 알았지? 뭐라고 했나래? 먹는 것도 운동이라 그랬지? 근데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먹는 만큼 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것도 중요해, 알았지? 때때로 어머니는 스트레칭을, 아버지는 씨름 코칭을 돕는다는 가족. 냉정한 승부의 세계를 알기 때문일까요? 특히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패기랍니다. 그들의 바람이 있다면? 일단 씨름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씨름으로서 많은 그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걸 얻게 된다면 또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앞으로의 꿈은 씨름계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세우고, 그리고 만약 씨름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는 제가 씨름 선수만이 아닌 다른 꿈도 이루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 선우를 위하여! 위하여! 축복받은 신체 조건에 노력까지 다하고 있는 씨름 유망주 정선우 군. 선우는 긴장감이 유지되며 빨리 결판을 내는 씨름의 재미를 느끼는데요. 즐기다 보면 정상에 오르는 날이 오겠죠? 천하장사 만만세! 응원할게요!